와, 거물이 엄청 빨리 헤엄치네? 아, 논두렁에 있는 거머리를 한 마리 채집을 했거든요? 그냥 뭐 산책 나왔다가 논에 뭐 있나 봤는데, 거머리가 돌아다니네? 관찰해야겠다. 와, 뭐, 논두렁 생태계 지리입니다. 연가시네, 연가시. 물땡땡이 유충이다. 보이시죠, 이거? 와, 한 마리 더 있다. 요거는 촬영을 접고 잡겠습니다. 와, 지금 물땡땡이 유충을 채집을 했고요. 예, 속도가 진짜 오지게 빠르거든요? 잔물땡땡이 유충이 잔구벌레를 그렇게 잘 드신다고 하는데, 얘가 뭐 잔물땡땡이 유충은 아닌 것 같고, 자, 논에 살고 있는 물방개, 그 중에 하나의 유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보자! 자, 채집을 해왔고요. 물땡땡인지 물방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둘중 하나의 유충이 되겠습니다. 예, 스피드 오지게 빠르거든요? 수조를 옮긴 다음에 잔구벌레를 줘보겠습니다. 야오. 와. 오. 와, 배영도 하시고요. 기다려봐. 잔구벌레 가져올게. 자, 잔구벌레 이 정도면 눈으로 보기엔 뭐 몇십 마리 안될것 같지만 좋게 100마리는 됩니다.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우다다당당당당당 우다다당당당당당 적지 않게 당황하신 것 같고요. 야, 잔구벌레인 척 오시고요. 와, 씨, 지금 부모와 자식 같습니다. 진짜 이런다고? 먹었다, 먹었다. 잡았다, 잡았다. 자, 지금 잔구벌레 머리를 잡으셨고요. 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즙을 빨아먹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땡땡이 유충 시목 부분을 보면 뭔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즙을 빨아먹고 계십니다. 무심한 듯 잔인하게 드시고 계시네요. 헉, 저 잔구벌레 쪽쪽 빨린 거 보세요. 와, 씨. 헉, 대박. 그만 좀 움직이면 안 되냐? 어우, 진짜. 와, 꼬리 어디 갔어? 다 빨아먹은 거야? 쟤는 뭐냐, 근데? 와, 식사를 정말 잔인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머리 쪽으로 해서 다 빨아먹었습니다. 끊어 먹은 게 아니라 빨아 드셨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저 잔구벌레 뭐냐? 제발 껍데기는 버려주세요. 버려. 그래, 버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야 얼마나 먹은지 대충이라도 확인하죠. 아, 목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네요. 야, 쪽 빨아먹은 거 봐. 와. 오, 제대로 잡았다. 와, 씨. 와, 세 번째는 덜 먹고 버리네? 와우! 이번에 꼬리 물었네? 아우, 덜 먹고 버렸고요. 와, 또 잡았어, 또 잡았어. 그냥 바로바로 잡네?
장구벌레 입 움직이네? 우와. 가차 없습니다. 야, 뱉는다. 야, 이게 그 말로 만들었던 단물만 쪽 빨아먹고 뱉어버리는 껌입니다. 먹어. 그렇지. 야, 진짜 에너자이저다, 에너자이저. 희지를 않네. 자, 장구벌레는 이만큼 있습니다. 땡땡이 씨는 장구벌레를 드시고 계시고요. 자, 시간 많으신 분께서 장구벌레 몇 마리인지 세워보시고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 아이 이름은 그냥 땡땡이라고 편하게 지금은 부르고요. 땡땡이가 먹었던 장구벌레가 되겠습니다. 요 형태면은 땡땡이가 다 먹은 게 되겠죠. 자, 내일 얼마나 드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이 씨. 뭐 하시나요? 휴식을 취하고 계시나요? 에? 와. 야, 씨. 초토화 시켜놨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일단 밑에 움직임이 없는 장구벌레는 다 가셨고, 한 마리 살아있다. 와. 자, 야, 씨, 이거 진짜 흥분의 도가니탕입니다. 움직이는 장구벌레가 지금 두 마리밖에 없네? 세 마리. 5마리 내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조사불었네. 잠 자세히 볼게요. 또 세레모니를 하러 올라오셨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야. 와. 이거 보이시나요? 자, 먹은 것도 있고 그냥 씻고 버린 것도 있고. 와, 진짜네. 이 땡땡이, 잔물 땡땡이 유충뿐만이 아니라 이게 물방귀 유충이나 땡땡이 유충이 장구벌레 오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와, 씨. 야, 씨, 그 와중에 또 잡아가지고 또 드시고 계십니다. 대박인데? 야, 씨, 척추를 접어버리네. 너는 진짜 키운다. 자, 물땡땡이 유충 씨께 장구벌레를 들여봤는데요. 진짜 오지게 잘 먹었고요. 여기 대충 봐도 한 100마리는 돼 보이는데요. 와, 씨, 진짜 하루에 먹어치는 양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피지컬이 작아서 그렇지 미꾸라지급으로 장구벌레를 드시는 것 같습니다. 자, 무튼간에 이번에는 물땡땡이 유충 씨가 장구벌레 드시는 거 보셨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하고 싶었는데 채집을 못해서 못했거든요. 이야, 씨, 진짜 엄청난 걸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상, 고맙습니다. 아, 기분이 좋네.